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.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원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선박 관련된 종목인 KSP 좀 보고 있습니다. 조선 기자재 업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. 예, KSP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뭐 KSP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 밸브 쪽에 대한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시장 점유율이 1위를 달리면서 상당히 좀 알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을 때 영업이익이 42억을 좀 발표를 하면서 55% 좀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만큼 조선업종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 이제 조선업종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노후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서 노후 선박들이 LNG 이중연료랑 추진선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엔진 부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중국 과 이제 국내 조선 기업 실적들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KSP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다가 지금 8월부터 좀 눌림목이 좀 이어졌고 바닥은 좀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신규 접근으로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한번 볼까요? 네, 지금 현재 4,080원 이하권에서 뭐 3,800원대 이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면 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다시 추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목표가는 5,000원을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3,340원 이탈가로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